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예타 제도는 유지돼야 하지만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전국 시군구 기초단체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대규모 예타 면제에 대한 우려가 없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도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지자체와 협의해 엄격한 기준으로 선정하는 한편 지역 간 균형을 유지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지역의 일부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를 두고 균형 발전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논리와 혈세 낭비를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이 팽팽한 가운데 제한적 예타 면제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